네, 약속드린 바와 같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뭐, 시작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끝까지 편하게 가질 않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영하 12도 막 이렇게 떨어지네요. 와, 진짜 깜짝 놀란 게 엄청난 영, 엄청난. 제가 이제 그 작업실에 그 테라스가 딸려 있잖아요. 선생님 와갖고 그때 신나게 같이 우리 시간을 보냈었던 예. 네, 그 테라스가 이제 야외다 보니까 어쨌든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각종 장비들도 예, 놓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개수대도 있고 예, 요리할 예. 수 있는 그런 온갖 식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 일단 제가 그 좀 얼어서 깨질 것 같은 밖에다 놨던 액체들은 일단 안으로 다 들여다 놨는데 아, 예. 그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꺼내지 못했던 올리브유 이런 애들이 다 얼죠. 얼어가지고 예, 그렇죠. 기름 얼고 그리고 이게 그 밖에 이제 업소용 냉장고랑 뭐 예. 이런 냉장고들이 좀 있잖아요. 그 냉장고가 지금은 보온고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얼지 않도록 예, 네. 얼지 않도록 영상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도가 얼었습니다. 아, 그거 얼기 얼 수밖에 밖에 없어요. 수전은 네. 거긴 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그 아예 그 뜨거운 물 쪽으로 돌려놓고 안에 온수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거를 방울방울 떨어지게 똑똑똑 예, 해놓으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틀면은 푸식푸식하면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잠 완전히 닫아놨더니 살짝 완전, 예. 얼어가지고 안 돼.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 저희는 혹한기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낮이거든요. 대낮에 하루 종일 가장 따뜻한 날씨인 시간인데 마이너스 5도, 네, 영하 그렇죠. 5도. 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이 거의 맥시멈이고 내일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 그렇다 월요일 날 다시 조진됩니다. 아, 월요일 다시 추워진대요? 네, 네. 일요일 날부터 다시 추워진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겨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한파가 왜냐면 작년 겨울에 너무 아무 일도 없었어가지고 약간 좀 얕보고 있었는데 아 역시 우리나라가 아, 겨울에 추운 나라였지 독하죠. 네, 그런 생각을 오랜만에 하면서 다시 한번 겨울철 건강과 예. 난방에 조금 만전을 기해야지 않겠나 예, 연교차가 50도는 돼야지 국가라 그러죠 그렇죠 연교차 우리나라 실제로 공식 연교차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60도 정도 나요 네. 더 납니다 더 우리 나요. 예전에 그 최고 기록이 우리나라 이제 남쪽에서는 여름 기온 이제 41도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에 중강진에 예전에 마이너스 38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80도 나옵니다 80도 네. 네. 화성이에요 화성 어이구 대한민국 사람 좀 건들지 마세요 청양고추 고추장에 찍어놓고 연차 80도 나는다 왜 자꾸 건드려? 옛날에 그 외신 기자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20도에 들어오고 3월에 패럴림픽 끝나고 20도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40도 차이를 경험하고 이 나라는 뭐냐고 지옥이냐고 네, 했던 자꾸, 일화가 네. 생각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네. 자 여러분 겨울 건강하게 나시고요 네. 자 이게 올라가는 날은 12월 21일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까지 4일 남았습니다 자, 네. 자 열심히 뭔가 아니 근데 지금 뭐 크리스마스 때 사실 뭐 할 수 있는 시국도 아니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해탈하고 2주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을 준비했네요 자 오늘 연말 분위기에 물씬하는 ES335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오리지널 ES 컬렉션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그 에피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리즈들을 라인업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일렉트릭 기타 항목이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오리지널 레스폴 그 바로 다음이 오리지널 ES입니다 ES.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도 되게 위쪽에 포진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리지널 ES 시리즈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 항목을 클릭해보면 ES-339, ES-335 피겨드, ES-335, .ES-335, 그리고 .디럭스 ES-339 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친숙한 것들 쫙 있습니다. 있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ES-335 말고 나머지 ES는 좀 빈칸들이 많아갖고 네. 저희가 그 레스폴이랑 그 SG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빈칸 바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67만 2천 원, 84만 원 건속가에 할인가 67만 2천 원 굉장히 저렴하죠. 여기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네요. 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107cm 전장, 무게는 3.79kg로 가볍진 않습니다. 네. 두께는 43, 조감으로 보면 50 정도까지 나오고요. 12프레트 뒷둘레가 80mm가 나옵니다. 두꺼워요. 탑은 레이어드 메이플, 그리고 바디는 레이어드 메이플, 백앤사이드. 4개의 마호가니 라운드 C쉐임 4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피폰 디럭스 헤드 머신, 너트는 43mm입니다. 오, 그걸 맞췄죠? 네. 미리다. 누버넛이고요. 인디안 로럴 304.8mm, 305mm 지평홍률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8mm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알리코 클래식 프로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 3A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더 트위니벌 무고요.
명목화되는 얘기는 이제 안 하죠. 네. 예, 아무도 안 합니다. 어, 이거 소리 좋네요. 아주 그쵸? 직관적이네요. 예. 사운드가. 프론트 픽업 소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마샬이고요. 심플하네요. 네, 네. 심플했죠. 네. 듀얼리스트, 팬더의 듀얼리스트. 오, 야, 레드록. 좋습니다. 네. 우와.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마샬 게임도 네, 마샬 한번 해볼까요? 어우 얌전하고 좋네요. 네, 깔끔해요 사운드가. 네. 그 뭔가 먹먹하거나 둔하거나 뭐 이렇게 하이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 고가 형태의 이제 335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고가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간에 빈칸들의 그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심플하고 깔끔하게 ES-335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잘 큼지막한 개요를 네.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성비를 하고도 남는 네. 그런 사운드라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이 10분의 1이니까 네. 진짜 10분의 1이네요. 네, 672,000원. 네. 뭐 지금 뭐 깁슨의 ES-335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400만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ES-335 자, 사운드 반주문 제가 들어볼게요. 예. Yeah.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그 진짜 시원시원하고 직관적이고 심플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뭐 67만 2천원이라는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좋은 매력들만 네. 잘 남겨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부족한 거는 당연히 오리지널이랑 비교하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장점들만 잘 남겨서 남긴 느낌이죠. 네.
네, 이렇게 335 ES 컬렉션 잘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뭐 에피폰도 라인업 정리를 하면서 쭉 훑어봤을 때 다 예전보다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 됐다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죠. 자, ES 335 홈페이지만 정리하면 되겠네. 홈페이지만 좀 정리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그 프로퍼시 시리즈들이 유독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거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면 되죠 뭐. 이거면 된다.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예. 사운드가 아주 힘있고 직관적이고 예.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S 에너제틱 심플. 에너제틱 심플.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고 단순한 깔끔한 335. 네, 점수 써놨네. 잡혔대. 8.5, 8.5. 네, 그렇습니다. 67만 2천원에 8585 준수한 가성비를 보여줬고요. 이게 에피폰의 그냥 절대 학점 아닌가? 8.5. 준수하고 네. 그냥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S335 피겨드입니다. 자, 이제 ES 컬렉션 저희가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이 피겨드 같은 경우에는 72만 8천원으로 오늘 한 기타보다 5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5만원을 더 투자하면서 뭐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뭐 사운드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은 네. 5만원 투자 충분히 할 만하죠. 아, 그럼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5만원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335 피겨드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